뭐야 시작했어. 네 잠시만. 아니 뜬금없이 이게 뭐지? 시작. 근데 일단 여기서는 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저 혼자 한번 돌아다니면서 브이앱을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 지금 있는 곳은 성수동의 신화 콘서트 안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전공 못 따지면 넘어가니까 일반은 치우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뒤에 뭔가 이상한 게 따라붙었는데 어! 안녕. 네, 성수동 주민들 몰려 안녕. 네, 하나 둘씩 우리 댄서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 연습실은 우리는 처음 와보는데 아 여기구나. 야 너 이거 틀어야 돼. 뭐? 이거를 이게 옆으로 돼 있잖아 지금. 옆으로가 좋잖아. 진짜. 네 이렇게 들어야 돼? 아니 아니 그대로. 나 안 보여. 앞이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니야 지금 앞이 보이고 있어. 셀카가 아니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해라 너는. 네가 이렇게 해. 이렇게 네.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틀어서. 아니 이렇게. 아니 거꾸로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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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됐어. 아니 싫어. 이렇게 해갖고 보이게 할 수 없나?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거꾸로 나온 지금 이렇게 정면 나오잖아. 네가 이렇게 해봐. 아주 웃게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된다.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번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하고 들어와. 옆으로 하는 게 이상한가요? 세로가 좋아요. 세로가 알았어요. 그럼 세로로. 세로로. 근데 목소리가 들리나요? 목소리 들려요? 들리는군요. 아 여기가 지금 차에서 내려보니까 알겠는데 서울숲 근처예요. 제가 메밀국수를 몇 번 먹었던 집이고요. 이 앞에는 수원갈비집이 유명한 집이 있어요. 아,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 안무 연습실에서 멤버들하고 다 모여서 간만에 모여있는 모습을 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브이앱을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5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연습실에 가보니까 혜성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브이앱에서 담배 피면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죠? 진짜 담배 피워. 너 담배 안 피워? 네. 하이! 네, 하나, 둘씩 이제 모여들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고요.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아, 그래서 연습실에 갔는데 혜성이밖에 없고, 너무 조용하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또 우리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려고
아, 여기 요 바로 뒤에가 서울숲인데 저희 가면 사슴이 있는데, 애기 사슴. 하이! 하이! 자, 민우도 왔고 이제 저희 뒤에 또 저희 댄서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너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부예? 처음이야. 자, 웰컴 에릭 부예. 자, 에릭 오빠 지금 메시지들도 가끔 읽어본 줄 알아. 차 좀 나갈게요. 돼요, 차 좀 나간대. 자, 하이. 네, 지금 차가 나갑니다. 자, 댓글들도 좀 읽어줘. 일단 한번 멤버들이 많이 왔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가 봤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면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들어가시죠. 뜬금없다. 안녕. 네, 다시 연습실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알라본 줄 알았어? 회의를 하고 있는 장환이 형과. 아, 너 스토리야, 너? 아니. 그래서 나는 너무 배신이 많아. 뭐 아니야, 쇼 아니야? 아니, 이 집에 있네. 그래도 쇼 아니야? 아, 이 집에 있네. 이 집에 있네. 뻗어, 왜 그랬지? 몰랐지? 나랑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제가 모니터를 좀 해보니까 팬분들이 뭔가 제가 대단한 거를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뜬금없이 이게 좀 뭔가 싶기도 한데 사실 제가 V앱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신화 멤버들 모여갖고 신화 연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네, 연관 형이 왔습니다. 모였는데 거기서 첫 연습 때 V앱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요즘에 멤버들이 V앱 많이 하니까 V앱을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 한 손만 더 여기 있는 동환이가 멤버들은 다 V앱이 있는데 에릭만 없으니까 에릭 계정을 파서 에릭 계정으로 V앱을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보지 마! 너 내 거 보냐? 내 방송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제가 뭐 할 생각은 없었고. 동환이 때문에 하게 된 건데, 동환이가 이렇게 모른 척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멤버들이. 아, 다 모이기로. 아, 모니터 V에 스피커 부서졌잖아. 나가야겠다. 그래, 뻥 뚫었어. 스피커. 자, 민우 씨. 하이. 민우가 하이. 생일 선물로 커플 후드를 줬는데 아니 입고 올라 그러다가 내 선물 생일 선물 좀 왜 안 입고 왔어? 정신 없으니까. 나가서 댓글을 좀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각도. 너무 정신 없어서. 외국인 조깅하고 있는 멋쟁이 외국인입니다. 네, 일단 좀 조용한 곳으로 가서 댓글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감기 몸살이 걸려서 되게 좀 오래 고생했거든요. 한 일주일 앓다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또 기관지염이랑 폐 쪽으로 옮겨가서 또 일주일 더 앓고
이제 좀 낫겠다 싶었는데 감기 기운이 또 올랑말랑해서 아직까지도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충재가 어제 저녁까지도 충재가 원래 제가 신화 단체 연습실에서 하는 브이앱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하나 파서 오픈한 거인 만큼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볼까 싶어서 계속 같이 등산 갈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등산을 가서 산에서 진이랑 같이 브이앱을 하는 게 어떨까 했었는데 진이가 자기가 요즘 일찍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날 수 있으면 같이 간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일어났는데 열이 많이 나고 몸살 기운이 심해서 지금 약 먹고 쉬느라고 연습도 못 왔거든요. 그래서 뭐 예정대로 신화 연습실에서 이렇게 첫 브이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피처링 바람. 바람 맞지 마세요. 진이 오빠 아파요? 아 근데 이게 해보니까 알겠네. 그 댓글을 볼 수가 없네. 지퍼 잠그라고요? 지퍼 잠글게요. 새로운 앵글 들어갑니다. 아, 진이 안 오면 연습하기 싫은데. 그러면 진이 못 오니까 다 왔네. 이제 저만 들어가면 연습을 시작하면 되는데 왠지 들어가기가 싫으네요. 아 앤디 안 왔구나. 앤디 지금 혜성이가 제 혜성이가 지금 브이앱을 보고 있는데 앤디 오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바로 연습실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사람 너무 많은데. 아 근데 이게 잠시만요. 댓글 이제 한번 볼게요. 저희 멤버들 중에서 야외 브이앱 한 멤버들 있나요? 댓글 달아주세요. 셀카봉 키티. 자 멤버들아 댓글 달라면 지금 달아. 나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보다가 저희 멤버다 싶은 댓글이 보이면 등장했다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렇게 사람 지나가는데 안 돌아보네.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줄 알았는데. 재하가 앤디 왔어? 앤디 형 왔습니다. 다 온 거야? 지금 진이 형 빼고 진이 빼고 다 왔어? 네, 한번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 같잖아. 뭐라고 생각하겠어. 자, 이제는 댓글을 보는 시간이니까요. 마음껏 댓글 달아주세요. 키티 보는 건 어떻게 알지? 손으로만 들고 해야 되니까 좀 아, 댓글 보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방금 비웃었어. 아, 추워. 저희는 이렇게 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웃지 마! 뭐였지? 역시 앤디는 오자마자 저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앤디 오랜만에 보자. 앤디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하트 몇 개? 여기가 앤디가 있어요. 이 엉덩이 아니 에릭거 이거 에릭거야 왜 안 튀겨 몰라 어디 갔어? 에릭 화장실 갔나 봐. 에릭이 나갔어요. 에릭이 어딨니? 에릭 똥 에릭 똥 싸러 갔대요. 에릭은 똥 싸러 간 거야? 에릭 똥 싸러 갔지?
자,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에릭은 지금 화장실에 갔답니다. 유어맨 아까 잠깐 들렸죠? 네. 신화는 유어맨. 아저씨 안녕하세요. 너 누구니? 담배 피러? 에릭 화장실? 자, 많이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 아, 신화스러워. 자, 우리 전진은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연습실에 못 왔습니다. 전진 없이 다섯 명에서 첫 연습을 합니다. 나왔어. 오호. 자, 동아이 질 수 없어. 댄스, 댄스, 댄스. 오징어 댄스. 오징어 어때? 오징어, 오징어 댄스. 다리가 요란해, 다리. 그치? 그치? 댄스. 우리는 다리가 요란해, 다리. 아, 수아야 빨리 꺼, 니가! 이거 끌 수 없어. 주인이 와야지. 아, 여러분, 아, 우리가 콘서트에서 하는 노래가 나가면 안 돼요. 에릭이 안 돌아오니까 끄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연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안녕. 짜이찐! 끄지 마요. 알았어. 그러면 여기다 놓을게. 아, 무음으로 하면 돼, 무음. 무음으로. 오케이, 라디오 모드네. 언노. 무음을 해놓고 무음이 안 돼. 무음. 에릭 알려주지 마. 이게 막 자기 말해도 못 듣잖아. 무음이 안 돼. 아, 영규. 에릭 좀 줘. 지금 오늘 가요. 오늘. 에릭 어디 갔어? 에릭 안 보이는데? 화장실 갔어. 이거 끄면 안 돼? 애대표 어디 갔어? 애대표. 왔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내가 들고 있어 지금. 사실 누가 들고 있으나 상관은 없는 거니까 똥처럼 한 건 아니고요. 우리 그거 위에 연습 음악 틀어야 되는데 음악 같이. 물어봐야겠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V앱 때문에 음악을 못 틀고 있대요. 음악 어떻게 틀면 안 되나? 어? 음악 틀면 안 되나? 왜요? 아, 공연. 아, V앱 켜져 있어. 아, 그치, 이건 좀 그렇지. 노출되니까. 근데 그때 너 그 거기에 그 리스트 다 오픈 한번 되지 않았어? 그 펜 올렸을 때? 이름 써 있는 그 모나미 펜 올렸을 때 그때. 아, 아니야, 아니야. 그때 가렸어. 아, 그래? 어. 에이, 그런 거 이렇게 안 어울리시네. 음악은 오늘 하는 거구나 하면 안 될 건데. 아니면 뭐 연습상. 그러면은 니네 연습해. 나 하고 올게. 어차피 저는 처음에 한두 시간은 연습 안 하고 그냥 앉아 있거든요. 제가 뭐 이거를 끈다고 해서 연습을 할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첫 연습을 보여줘야 재밌는데 사실. 첫 연습 때 진짜 우리가 얼마나 진짜 전혀 모르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DVD처럼. 얘네들, 쟤네들이 회의할 때 신화 V앱 하자 그래놓고 다 나 몰라 나. 하나. 야, 이거 네 첫 방송이잖아. 네 첫 방송. 동아이 새끼. 네가 해야지. 그냥 에릭 그거를 오픈만 하고 신화 연습하자 이렇게. 다 나몰라. 저는 혼자입니다. 아니, 궁금한 게 뭐야? 뭐 어떤 게 궁금해? 아니 이제 꺼야 되니까. 꺼야 되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 저는 갈게요. 여러분들 가세요. 아니면은 민우 네. 연습 조금만 하고 있을래? 나 밖에 나가. 아니 어차피 지금 민우가
우리 그 위험해 하는 거 다 얘기를 해버렸어. 위험하면 오픈하지 뭐. 그러니까. 라켓놀 삶은 오픈 안 했을까? 들고 있어 그러면. 대신 네 얼굴 나오게 해. 왜냐면 네 첫 방송이니까 너 얼굴 나. 아 왜 내 거라는 원래 신한 건데 내 얼굴 오픈한 거잖아. 그래도 너 첫 방송이니까 한 번은 할 수 있잖아. 같이 보이게 한 나갔다 와야지 막. 나갔다 와야지. 와우! 이거 뭐야? 야, 이거 지금 몇 번 했어? 많이 했네.
저희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돼.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 피폐. 저는 지금 댓글을 보면서 마시를 나왔어요. 댓글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연습하는 거를 잠깐 보셨겠지만 우리가 뭐 V앱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못하고 일부러 기억 안 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못해요. 저는 유어맨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처음 보는 안무 같았어요. 근데 정말 매번 그래요. 콘서트 할 때마다 그나마 좀 대충은 흉내는 낼 수 있는 게 헤이 컴온, 퍼펙트맨 정도. 나머지는 뭐 히어로, 유어맨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진이가 집에서 약 먹고 쉬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걸 볼 것 같은데. 아, 스포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저는 스포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큐시트를 모르기 때문에, 봐도 금세 까먹기 때문에 저는 스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몰라요. 봤다고 해도 몰라요. 애들 댓글이 달릴 때가 됐는데 아 진짜 동네 한 바퀴네. 여기가 지금 뚝섬 서울숲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연습실인데, 연습실을 끼고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돌고 있어요. 집에서 먹고 왔어요. 여기는 위험해. 근데 이거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화 스케줄 회의를 하러 모였는데 첫 안무 연습 때 멤버들끼리 다 모였을 때 V앱으로 팬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옆에서 동환이가 기왕 할 거 팬들이 지금 멤버들
V앱 채널 모으고 있는데 에릭 오빠 것만 없어서 다섯 개밖에 없다. 기왕 할 거 에릭 걸 열어서 거기서 하면 어떻냐라고 아이디어를 줬어요. 근데 회의 때는 제가 그냥 싫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그냥 신화 걸로 해갖고 하자. 근데 나중에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뭐 동안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기왕 할 거 채널 제 것도 열어서 팬분들이 멤버 채널 6개 다 가질 수 있고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 그냥 안무 연습실 오픈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어요. 얘네들은 저를 몰라라 하면서 지금 자 한번 너 혼자 해봐라 어떻게 한번 너 혼자 헤쳐나가 봐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아무것도 준비한 것도 없고 그냥 멤버들하고 보통 연습하듯이 하면 되겠거니 하고 연습실에 왔는데 이런 혼자만의 생방이 주어졌어요. 지금 어느 댓글에 담배 펴도 되고 욕해도 된대요. 진짜? 욕은 되겠지. 자, 이 정도면 애들이 어느 정도 습득을 했으려나? 임무를? 이제 좀 봐줄만 하려나? 슬슬 한번 볼까? 자, 연습 많이 했어? 보자 한번 이제. 얼마나 했어? 저기? 뭐야? 해봐. 빨리 와서 해! 너 갖고 있어. 팬 신화 창조 여러분들을 필사적으로 지금 피하고 있는 앤디예요. 잠깐만.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연습도 있고 또 저희가 공연 때 찍은 또 영상에 대해서 회의도 있고 감독님들도 와 계시고 조금 모르면서 아쉽지만 난 여기서 에릭의 V앱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야? 누구 거야 이거 핸드폰 진짜. 네, 죄송해요. 자, 저기서 이제 저희 연습 열심히 해서 공연 때 좋은 무대,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에릭이 V앱이 서투르네요. 제가 준비해 데리고 한번 날 잡아서 과외를 제대로 시켜서 이놈을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왜? 네, 저희는 갈게요. 네. 그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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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라고. 안녕. 아, 진짜. 뭐 늦지? 민희 안녕만 해줘. 안녕. 안녕. 네. 좋은 콘서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마무리를 미치겠네.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